안녕하십니까.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듣는 음악 열심히 잘 들으시고, 안 가려서 이것저것 들으셔가지고, 음악, 그런 취미도 좋고,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즐기는 마음에서 같이 쭉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셨나?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진표 씨가, 저 노바순에게 래퍼로 있는 김진표 씨가 솔로 앨범을 이번에 또 내요. 그래서 그 앨범 작업에 제가 좀 참여를 하게 돼서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노바순이 3집 나올 걸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제 자신도 있었고 타인에 의해서 약간 어거지로 하게 된 경향도 있었어요. 왜냐면 밴드를 했을 때 제가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트윈 기타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기타가 두 명인 거죠. 그중에 베이스가 하는 친구가 나가버렸어요. 베이스를 하기 싫다고. 그래서 베이시스트가 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멋있는 악기인데 이 어렸을 때 지금 한번 악기를 한번 옮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옮겼죠. 베이스의 어떤 그 초파나 슬랩의 어떤 주법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게 참 멋있어 보여서 일단은 시작했어요. 21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하얀 그림자라는 어떤 대학 연합 밴드였는데 그 밴드가 앨범을 내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내게 돼가지고 그 밴드에서 처음으로 베이스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시작을 했는데 좀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는 건 힘들어가지고 그 선배님들이나 어떤 사부님이 있어요. 제 사부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많이 받았었고 이제 사설을 받았었고 배울 때그 앨범 첫 데뷔 앨범 자체를 그 선배분이 쳐주신 게몇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다시 카피를 해서 제 걸로 만들느라고 베이스 그때 좀 많이 배우게 됐죠. 미디는 베이스를 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팀에서 어떤 데모를 만들고 싶을 때그 녹음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드럼이나 뭐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곡이 될까? 물론 연주를 해서 녹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스템이 안 갖춰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미디를 하면서 그런 데모송을 만들려고 배우기 시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미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까지 와서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연습이 좀 소홀하게 되고 근데 두 가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는 건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뭔지. 예. 그러시면 그때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이 그때 케이크웍 사용했어요. 지금도 케이크웍 사용하고 있고 지금 디지털 퍼포머를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그나마 디지털 퍼포머 제 작업실에 있는 게뭐 나머지 친구들 같이 작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디지털 퍼포머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퍼포머와 케이크웍의 어떤 미디적인 어떤 그런 사용법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프로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려면 지퍼가 두 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퍼 두대살 돈은 없고 그래서 IBM 쪽에서는 미디를 하고 프로트 쪽에서는 웨이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거는 그렇죠. 제가 솔직히 그건 좀 가려서 해요. 프로듀싱은. 왜냐하면 프로듀싱이라는 게 제가 뭐 팀을 하거나 그 밖에 활동을 할때 제가 못 해본 음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프로듀싱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넥스트 팀에 같이 있었을 때는 어떤 그 팀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다른 데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넥스트 팀 안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표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락 장르 쪽에 있는 어떤 좀 대중들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락 그런 걸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쭉 그런 종류만 해왔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거는 그래도 체리 필터가 가장 최근에 한 작품인 것 같아요. 베이스의 매력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리듬과 그 멜로디의 어떤 그둘다 갖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베이스의 매력이 가장 큰게 그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김세형 씨, 기타 치는 김세형 씨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절친한 그 동료들의 어떤 앨범 낼때 기타 세션이라 그러죠.
녹음할 때 기타를 쳐주는 거, 그거를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유세용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연습벌레라, 뭐, 세션보다는 이제 혼자 와서 여기 뭐 드럼 세트도 있지만, 여기 와서 밤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김진표 씨는 솔로 앨범 준비 중이면서 지금 영화를 찍고 있고, 저는 이제 김진표 앨범 그 작업하는 게 다 끝나면, 이제 노바스닉 3집 앨범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죠. 그룹 연습은요, 보통 예전에는 무조건 4명이 모여서 무조건 시작해서 잼하기 시작해서 그냥 뭐 한 3시간이면 3시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코피나 드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팀은 그걸 해야만 팀워크가 맞기 때문에 항상 뭉쳐가지고 이렇게 합주를 해야만 살아남고 자기 특성이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미디로 먼저 곡이나 어떤 분위기를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각자 자기 파트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별로 좀 이렇게 좀 편성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주를 해봐요. 합주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칠 거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곡도 완성시키면서 연습도 하고 약간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 연습은 드럼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고정된 시간에 항상 고정된 양의 어떤 메트로놈과 같이 자기 어떤 패턴들을 연습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뭐 보여드릴 테지만 연습 너무 안 해가지고 미디에 빠져서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개인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구입한 장비가 있어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김세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도 뭐 개인 연습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앰프를 꽂고 크게 집에서 뭐는 못하니까 집에서는 약간 그 어떤 헤드폰을 이용한 연습을 하면서 그 세션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장르별로 터득을 하는 그런 식의 연습을 김상 씨는 하고 있죠. 예, 앨범 노바소닉 3집 앨범에 대한 거가 지금 아이템이 완전히 짜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집, 2집이 나왔고 3집은 좀 뭔가 그 맥락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획은 멀리 내다보기는 저는 힘들고요. 당장 3집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인데, 그게 좀 1집, 2집은 라이브를 한 번씩만 했어요. 그 해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는데, 그 해에 한 번씩 냈는데, 콘서트도 그리고 해에 한 번씩 했는데, 요번에는 좀 소극장 공연이나 이런 잦은 공연을 해서 좀 저희도 좀, 사실 공연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이스를, 글쎄요, 물론 베이스를 애초에 기타를 안 잡고 키보드를 안 잡고 미디를 안 잡고 베이스란 악기가 멋있다라고 해서 베이스를 잡으시는 분들은 일단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고 정말 베이스의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치면 참 잘 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기타나 뭐 근데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아노야 뭐 어쿠스틱 피아노를 뭐 어디서 사사를 받거나 배우면 되겠지만 이건 특별히 뭐 배우는 데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학 위주의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카피라고 하죠. 따는 거 그대로 연주하는 거를 갖다가 많이 하셔서 좀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드럼, 기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악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드럼과 베이스는 리듬 악기이기 때문에 어떤 꾸준한 연습량이 필요하고 일정한 연습량이 항상 필요해요. 뭐 이렇게 사람 운동하듯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이렇듯이.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베이스를 좀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 박자가 이 몸으로 전달될 때 그대로 갈 수 있게, 전 요즘 연습을 안 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한 박자는 이런 건데 막 몸으로는 표현이 다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꾸준한 연습량인 것 같으니까 연습을 좀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특별히 어떤 강의, 베이스에 대한 어떤 강의라 그럴 건 없고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처음 베이스를 잡기 시작했었을 때그 연습했던 그 좋은 연습 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일단 이 베이스의 어떤 살벌한 테크닉과 아니면 이 멋진 주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일단 이 화면에 닫기창을 딱 누르세요. 이거 보실 필요 없으니까. 뭐 베이스를 이미 잘 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다만 베이스를 처음 샀는데 합주는 참 멋있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할수 있었으면 하는 분들 딱뭐 초, 중, 뭐 대는 아니고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딱 중간 정도 수준의 어떤 연습 방법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 제가 베이스를 처음 잡았을 때는 그 슬랩이라고 하죠. 초파의 주법을 갖다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가장, 왜 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주법을 좀 좋아해요. 일단 뭐 시끄럽고 뭐 우당탕탕 우당탕탕 거리니까 좋아하는데 일단 베이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핑거링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둥둥둥둥 치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이런 핑거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랩이라는 주법, 초파라고도 하죠. 그 손으로 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더 나아가서 이제 피크를 사용해서 어떤 좀더 강하고 금속적인 소리를 더 내고, 이런 락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주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 베이스 치는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뭐 저만 그런 거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전부 다가 뭐 초파를 하고 싶어서 베이스를 잡게 된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려운 그 주법보다는 가장 내가 원하는 초파를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를 알려면 일단 16비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16비트를 알기 전에 손가락 모양이 엄지로 치는 칠때 있어서 뭐 보통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해서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슬랩 방법인데요. 이거 말고 약간 변형돼서 이 아래로 해서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락을 해서 기타를 굉장히 아래로 메거나 뭐 레더 칠리 페퍼의 뭐 플리 같은 사람들 막 내려서 이렇게 살벌하게 저는 이 주법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자세를 잡으세요. 일단 16비트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어떤 슬래핑을 연습할 때 필요한 건데요. 일단 모든 장르에서 일단 다 주법에서 다 필요한 거겠지만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 패턴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16비트 16개의 음표 중에 이제 4개씩 나눠질 때한 박에 대한 4개죠. 16비트니까 따따따따 그러니까 쉬는 부분은 으로 읽는다고 하면 따으따따 그리고 따따으따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따따따으 그리고 5번 여기 있는 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패턴 중에 하나인데 따으으따 이렇게 4개를 5가지를 들수 있겠죠. 이거 일단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연습 먼저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거나 뒤에 딴딴을 붙인다면 따따따딴 딴딴 이걸 붙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은 제가 그냥 하지만 이거 항상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뭐 메트로놈 틀어놓고 안 하면은 반주가 나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 치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1번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다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따으따따. 따으따따죠. 그러니까 그죠?
딴딴을 연결하면 좀 빨리 하면 이거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따따 으따 좀 빨리 하면 약간 이런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엔 따따따 으. 그러니까 음표를 3개 연달아 치고 뒤에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 약간 저는 것 같죠? 예, 저라도 메트롬 틀고 연습하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따따 이거죠. 그러니까 연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슬랩을 엄지손가락을 패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타가 가게 그걸 연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초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뜯는 게 있겠죠. 이렇게 줄을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 뜯는 건데 이거 한 뭐 초보자들은 한 30번 뜯으면 피멍 들고 그러는데 뭐 굴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이 뜯는 주법에서는 보통 세 개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길게 끄는 게 있겠죠. 그리고 조금 짧게 음은 내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소리는 안 내고 뮤팅만 뮤팅이 된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게 줄만 살짝 올려서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세 패턴을 쓰게 되면 이 길게 끄는 거죠. 길게 끊는 거고 짧게 끊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를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이 뮤팅이 되는 상태의 것은 어떤 비트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 5번이 부점이죠. 5번 따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 주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한다면 그러니까 치고 뜯고 하는 어떤 그 주법에 대해서 저걸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뭐 1번 같은 게 길게 끌 경우에는 아 이게 짧게 끊는 겁니다. 길게 그 다음에 좀 짧게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뜯고 치고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습할 것은 1번을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 다섯 가지 패턴을 다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뜯는 게 갈 수 있고 두 번째 뜯는 게 갈 수 있고 세 번째 뜯는 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뜯는 주법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 그렇죠. 따단단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음에 뜨는 게 경우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뜨는 게 가는 경우에는 이런 주법이 되는데 이거를 연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를 처음부터 쭉 이걸 조합을 해서 한다면 이런 주법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액센트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거죠. 이거를 템포를 계속 빠르게 가면서 이걸 연습하시면 나중엔 어떤 비트로만 사용하는 주법이 되겠죠. 어떤 플링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줄을 땡길 때 이렇게 음을 변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와 반대로 이런 두 가지에 뜨는 그런 또 기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법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트로만 연습하는 그런 슬래핑을 초파를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트가 점점 빨라지면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생각하는 비트에 대해서 소파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연습을 많이 한 만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연속되는 연타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다 어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루브가 다 있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따으따따인데 이걸 뜯는 것과 같이 조합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따으따따 이런 거죠. 하지만 이걸 연결을 시켰을 때에는 이런 식의 어떤 주법이 되겠다. 따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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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법을 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조합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합된 상태의 어떤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나머지는 제가 이 평소에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했으면 쭈쭈쭈쭈쭈 하면서 여러분한테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이건 막 절지도 몰라요. 제가 치면서 막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연습하시면서 그러시지 마시죠.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초파라는 어떤 개념에서 뜯는다라고 생각하는 주법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엄지손가락에 비트를 주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따따으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뜯어도 좋지만 뜯지 말고 엄지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어떤 곡에 대한 패턴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 수 있게 되죠. 3군 같은 경우에 그것만 조합을 해도 뭐 요거 조합한 상태의 어떤 그루브가 되는 건데 이 3번은 그런 식으로 어떤 노래에 대한 어떤 리듬 기본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리듬을 만들기가 참 좋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번은 아 빅사이가 났습니다. 4번은 연습할 땐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패턴 중에 하나긴 해요. 기본 노래에서 따단딴, 따다단, 딴딴,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좀 틀렸습니다. 따다단, 딴딴이죠. 뭐 이런 식으로 따다단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은 약간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연습 패턴에선 필요한 거니까 꼭 하시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가요나 아니면 팝이나 이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 저 박이 따따 부점이라고 해서 뒷걸을 갖다가 좀 미는 어떤 박인데 뭐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으로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만 같이 초파로 했을 때는 이런 거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익숙한 리듬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 부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패턴의 모든 것을 활용을 하고 이 플링온
오프 1번을 갖다가 이거를 활용했을 때 어떤 조합된 상태의 그 패턴을 하나 치자면 노바스닉 저희 노래 중에 하나를 고르죠. PRR 겸 해서. 저희 첫 번째 곡의 진달래꽃이라는 노래 중에 이런 초파를 사용한 주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패턴이 따따따 이런 따따따 2번 패턴이죠. 따따따 따따딴. 그러니까 따따딴이란 2번 패턴을 주로 기본 틀로 만든 패턴인데 이런 거죠. 요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요걸 좀 더 발전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말로는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따라가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박자를 생각을 하고 그걸 손으로 옮기는 걸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죠? 말로도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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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따 이거죠. 따따따따따. 이 패턴에 관해서는 모든 어떤 베이스 패턴 16비트 내에 있는 패턴은 이 안에 다섯 가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을 하시면 어떤 다른 곡의 어떤 베이스를 귀에서 들어서 딸 때 금방 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를 왜냐하면 그 강약이 들리고 어떤 패턴이 다섯 가지 패턴 내에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서 뭐 악보를 표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입으로 먼저 그걸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하면 얼마든지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6비트에 관한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베이스에 목숨을 걸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연습을 하신다면 한 달 안에 초판은 다 완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예. 연습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연습할 때 주안점이라고 하는 것 중 한 가지. 예, 연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고 빨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냥 처음에 어떤 패턴을 들었을 때 뭐 야 이거 이제 빨리 하니까 나 이거 됐어.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거를 천천히 해서 어떤 섬세하게 치는 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것이 좀 어떤 자기 주법의 안정성을 더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고 있지 않지만 메트로놈을 안 틀어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메트로놈이랑 제가 하는 게 안 맞으면 제가 쪽팔리니까 그걸 안 틀어놓은 거지 연습할 때는 항상 메트로놈을 틀어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글쎄 뭐 이거 선전 같지만 이게 코르그에서 나오는 베이스 판도라라는 어떤 그 뭐랄까 컴팩트형 이펙트가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소리가 이제 되는 거죠. 헤드폰을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드럼 리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메트로놈을 듣고 하면 띡띡띡띡 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연습할 때 재미가 없고 지루한데 이런 그 리듬 머신을 사용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박자가 흔들리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 뭐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느린 상태에서 연습하다가 빠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박자를 관념을 갖다가 기본이 될 수 있는 만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연습하는 것,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합주를 할 때 서로가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그때는 뭐 사람 뭐 컴퓨터가 아니고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자가 일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조금씩 빨라지고 느려지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루브라고 하는데 그 느낌 같은 거를 중요시하면서 사람과 이제 합주를 하는 거가 이제 한 세 번째 정도의 어떤 연습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생활을 하는 게 그리고 베이스 연주하는 것을 갖다가 뭐 쭉 하시면은 좀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초파라는 어떤 주법을 갖다가 이제 칠 때 이제 16비트를 연습을 하고 자기가 어떤 식의 패턴을 연습을 다 된 후에는 어떤 그 베이스의 어떤 음색이나 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자기 방이나 집에서 이 큰 앰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쳐보고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제가 아는 어떤 뭐랄까 짤막한 지식이죠. 뭐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이렇게 쭉 느껴왔던 것들은 보통 보면 베이스 초포할 때는 아무래도 뜯는 음이랑 음과 이 치는 어떤 음에 있어서 약간 저음 영역이 좀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탁탁 치는 어떤 그런 금속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EQ 세팅에서 어떤 베이스를 좀 더 준대거나 아니면 트레블을 좀 더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그래픽 EQ가 있는 경우에는 미들 파트 뭐 그렇죠 800, 400 뭐 이런 파트들을 좀 내리거나 아니면 뭐 1kg 이후에 어떤 EQ를 갖다가 좀 올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앰프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릭이라는 회사에서 뭐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한번 써봐라 그리고 협찬을 해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앰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첫 번째는 저도 슬랩이라는 어떤 주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맞는 소리를 만들려면 저 초저역대와 고음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보통 앰프를 사용했을 때 보면 어떤 따로 프리앰프나 어떤 그 저음 고음을 강조시켜주는 프로세서 같은 그런 종류의 이펙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앰프는 셀렉트가 네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가 항상 저음과 고음을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파워 앰프이면서 프리앰프인 거죠. 이 워립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앰프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건데 이 앰프뿐만이 아니라 그 앰프 중에서 보면 뭐 PB라든가 뭐 마샬, 뭐 기타 앰프로 유명하죠. 마샬. 뭐 그리고 뭐 여러 종류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초퍼가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이 워릭과 SWR이 가장 좋았어요. 제 느낌에선. 그래서 제가 워릭을 갖고 있으니까 워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장 1번 셀렉트인데 이제 4번 셀렉트까지 있는데 1번 셀렉트에서는 슬랩과 초파라 가장 하기 좋은 소리가 나요. 어느 정도 꾸며준 소리. 이런 풍부한 저음 영역대가 나오는 대신에 2번 셀렉트로 돌리면 약간 이거보다는 저음과 고음이 줄어들면서 미들 가운데 미드톤이라고 그러죠. 미드톤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초파를 하면 아무래도 1번 셀렉트로 했을 때보다는 어떤 풍부하고 좀 어떤 포근한 느낌의 소리가 아니고 공격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죠. 지금 들으실 때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녹음이 되는 상태라서 아마 그럴 거고요. 직접 앰프에서 들으면은 차이가 확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피크를 사용해서 그 스트레이트 사운드라고 여기서 명칭이 붙어 있는데 거의 플랫인 상태의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까 1번 셀렉트와 했을 때 많이 틀리죠. 이거는 보세요. 1번 셀렉트 하이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대신에 3번 셀렉트는
틀리죠? 중음이 많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워리에게서는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이면서 다른 이펙터들이 필요 없는 퀄리티를 제공해 준다는 게 이 워리 앰프가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이고. 여러분께서 나는 락 베이스니까 뭐 어떤 베이스를 쳐야 될까? 아니면 나는 소파를 좋아하고 퓨전 재즈를 좋아하는데 어떤 베이스를 쳐야 할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뭐 말로서는 뭐 제가 뭐 기타 메커니즘도 잘 알지는 못할 뿐더러 그냥 소리로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아, 난 저 베이스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 베이스로 바꿔야지 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 특성이 강한 베이스들을 좀 갖고 나와봤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는 워릭 돌핀이라는 베이스인데요. 이게 워릭에서 이것도 저한테 한번 써봐라. 너한테 제일 맞는 베이스 같다라고 해서 준 거긴 하지만 이 손가락 치는 건 좀 제 생각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길기 때문에 장력이 세죠. 아무래도 짧은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이걸 베이스를 들으셨으니까 이 베이스 말고 슬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죠. 그 뭐랄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기타 뭐 메커니즘도 저 아까 말씀드린 잘 몰라요. 명칭도 잘 모르고 그냥 머리, 목, 몸통 여기 똥꼬 이렇게 해서 나의 베이스에 뭐 안다고 해서 뭐 베이스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굳이 아시는 분들은 다른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리지널 팬더 재즈 베이스가 아니에요. 개량돼서 나온 리메이크된 재즈 베이스인데 차이가 아마 많이 나실 거예요. 이건 코러스가 걸린 듯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슬랩이나 소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베이스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초고가로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섀도우스키라는 베이스가 있긴 한데 약간 저음이나 하이 같은 게 코러스 다른 이펙터가 걸린 것 소리가 나죠. 아까 같은 패턴을 친다면 요게 약간 제가 그냥 처음에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거나 뭐 하나 뭐 국산 베이스를 하나 갖고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좀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베이스를 사겠다. 그럼 제가 이게 제일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치기도 무난하고 소리도 가장 잡기 편하고 대신 락을 한다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제가 권하고 싶은 베이스는 아닙니다. 중음이 파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좀 소프트한 음악이나 재즈 같은 이 계통을 나눴을 때 그 다음에 특성이 강한 거는 R&B라는 베이스가 있는데 그건 제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왔어요. R&B라는 베이스도 어떤 재즈, 팬더 재즈 베이스와 거의 명성을 같이 한 그 명 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뮤직맨이라는 베이스예요. 이게 뭐 토토의 베이시스트도 쓰고 레드 칠리 페퍼스의 어떤 베이시스트도 쓰는 그런 상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리즈 중에서도 다 어떤 특성이 달라요. 같은 회사라도 시리즈에 따라서. 하지만 이거는 보통 락의 펑크에서 많이 쓰는 베이스인데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죠. 같은 패턴을 치겠습니다. 그렇죠. 금속성이 굉장히 많이 나는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택이 쳤을 때 둥이 아니라 둥하고 턱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락을 하시면서 어떤 펑키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제가 권하고 싶은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모양이 그나마 멋있고 그리고 모토리 크루의 니키 식스가 쓴다라고 해서 제가
모틀리크루 재결성했을 때 그래미를 프로를 보고 감동을 해서 미국까지 가서 산 베이스가 있어요. 한국에도 팔더라고요. 괜히 미국까지 가서 샀는데. 이거는 저희 노래 중에 어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좀 약간 둔탁하면서 미들톤이 많은, 너무 초퍼를 하지만 그래도 초퍼 같지 않고 막 좀 이렇게 건조한 상태의 어떤 소리를 원할 때 이 베이스를 썼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들, 피크를 쳤을 때 소리가 제일 멋있고 그 다음에는 슬랩을 했을 땐 되게 좀 남성적인 면인 베이스죠. 미들톤이 이것도 강합니다. 그죠? 같은 패턴을 치면, 아 이건 잘 안되네. 연습을 안했더니. 이 베이스에 이제 지금 보신 게 네 가지 종류죠. 네 가지 종류의 베이스를 보셨는데, 어떤 자기 특성에 맞게 슬랩도 자기 음악하는 스타일에 맞게 좀 고르셔서, 뭐 앰프는 지금 한 종류로 무조건 했지만 이 워릭 베이스가 이 기타 특성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선전을 해주자면, 협찬을 해주니까 선전을 좀 했죠.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꽂은 앰프의 인풋을 한 후에 특별히 만지지 않고, 지금 베이스 다 들어보신 거 다 플랫인 상태에서 지금 들려드린 거예요. 뭐 베이스를 부스팅하거나 트레블을 부스팅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은 거니까 여러분께서 나의 가장 맞는 베이스와 앰프는 무엇일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가 이 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운드를 내는 것이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녹음하거나 합주를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소리가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나중에 대중음악 할 때 개성이 되는 것이면서 자기를 표출하는 거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뭐, 물론 잘 치시는 분들은 미리 다 자기가 맞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겠죠. 절대 어떤 돈에 맞추는, 돈이 없어서 저 악기를 써서 돈에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느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돈 모이면 사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하고, 판도라의 어떤 연습 방법이나 뭐 어떤 나오는 사운드 같은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 베이스 연습용으로 제가 구입한 건데요. 이 판도라라는 건데, 메트로놈으로 연습을 하기 짜증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어떤 걸 구입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베이스 톤에 대한 어떤 그 이펙터들,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튜너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누르면 튜너의 어떤 A, 뭐 이렇게 해서 튜너도 들어가 있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이거를 사는 이유는 소리를 빼내기보다는, 뭐 앰프가 저는 있으니까 이 안에 리듬이 들어가 있거든요. 리듬, 여러 가지 리듬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이 나오죠. 이 나오는 리듬에서 계속 루프가 돼 있기 때문에 베이스 연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연습을 한다면, 이걸 해서 슬랩을 연습을 하겠죠. 16비트 내에서 아까 했던 거를 연습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운드와 어떤 드럼 비트에서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연습했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패턴의 16비트 박자들을 이 안에 다 응용을 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패턴이나 어떤 그러니까 리프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코르그에서 나온 베이스 판도라. 협찬 절대 안 받았어요. 산 겁니다. 예. 몇 가지 기능이라 글쎄 저도 사용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아서, 저는 어차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베이스 혼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제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데서 원래는 헤드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뭐 조용히 해야 되는데 혼자 헤드폰을 끼고 연습하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웃풋으로 꽂아도 앰프에 꽂든 어떤 녹음실에서 뭐 어떤 콘솔에다 꽂든 상관없는 그런 그 언밸런스 잭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가장 좋은 거라고는 세 가지죠. 베이스 이펙터, 튜너, 그리고 리듬 박스,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자기가 친 연습한 걸 갖다 녹음이 되거든요. 녹음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자기가 들어봐서 아 내가 좀 박자가 가는구나, 아니면 내가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옆에 억스 단자도 있네요. 예, 억스 단자는 이 안에 CDP나 어떤 다른 계통의 음원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녹음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해서 듣거나 아니면 좀 더 그걸 갖다 속도를 늦추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레이트를 늘려가지고 늦추는 건데 그거를 아주 늦게 틀어서 늦게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서 자기 걸로 만들든가, 안 그러면 그거 말고 이 기능은 저도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주파수 대역별로 해서 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래 소리가 좀 방해가 된다. 그럼 노래 소리를 뺄 수도 있고 뭐 베이스 소리를 뺄 수도 있고 그래서 리듬만 남게 해서 자기가 베이스를 연습 다시 거기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있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저도 아직 갓 사서 연습하는 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연습 방법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이걸 사용 안 하셔도 메트롬 뭐 띵띵띵 하는 거 그런 메트롬, 기본적인 메트롬을 갖다가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드럼 비트가 나와서 그루브 있게 이렇게 연습하는 게 베이시스트들한테는 또 좀 더 재밌고 도움이 더 되는 게 아닐까라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 베이스에 합주를 하고 싶은데 초파라는 거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난 초파 좀 하는데 좀 더 나은 연습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알고 있는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16비트 연습을 다 하신 다음에는 24비트를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엔 좀 더 나은 다른 패턴의 뭐 굉장히 박자라는 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6비트이기 때문에 오늘 16비트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베이시스트가 나와서 뭐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미디의 발전 때문에 뭐 미디에서 다 하고 컴퓨터에서 다 해버리니까 플레이어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되면 뭐 기타 들고 학교 오고 베이스 들고 학교 오고 그런 게 참 멋있어 보이고 참 야, 쟤 음악 하나 보다. 그런데 요즘은 뭐 고등학교 뒤에서 뭐 춤추고 막 머리 박고 막 몇 바퀴 돌고 이런 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미디가 발전이 되고 컴퓨터가 발전이 돼도 사람이 친 악기는 못 따라와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느낌과 어떤 그 리듬적인 게 사람이 쳐야만 더 좀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고 감동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베이스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거 뭐 괜히 뭐 미디로는 다 되네? 이걸 내가 왜 연습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셔서 뭐 음악 하는 데 있어서 베이시스트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베이스가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이었습니다.